청양군이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 지원 규모와 농작물 보험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김 군수는 17일 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 농협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건의해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단순 침수시설은 모두 파손으로 침수 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%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. 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겪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